이번 에피소드는 소켓 어센티케이션 부분을 볼 텐데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주제입니다. 쉽게 좀 하기는 접근하기 애매한 내용인데 일단 교재에서 책에서는 대략 한 두 페이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페이지 책에서 정리한 부분만 먼저 보고 그리고 보완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보시면 이 부분이 어디냐니까 앱입니다. 앱 HTML EX 파일이에요.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하도록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앱 HTML 파일을 볼까요? 어디쯤 있나요? SSL 쭉 내려와서 템플릿에 레이아웃에 앱 HTML 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스크립트 윈도우 유저 토큰, 어자인 유저 토큰 요걸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커넥션, 컨이죠. 플러컨에서부터 유저 토큰에 있는 필드 값을 불러온다는 건데 지금 현재 어자인의 유저 토큰이라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만들어줘야 되겠죠. 만들어주는 것이 여기서 다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보시면 OS 체인지에서 OS를 컨트롤러, OS 컨트롤러 내용을 이렇게 좀 바꿔줬습니다. 밑에 바뀐 내용이 좀 있는데 그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OS에 보시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전에 있던 내용은 뭐냐니까 이 자리에 어자인에서 current user만 들어가 있어요. 얘가 딱 이 자리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다 put current user 얘를 넣고 그런 다음에 얘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user token, 토큰을 추가하고 있고 이 토큰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보시면 phoenix token sign 이 펑션 하나만 가지고도 한 30분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제 블록체인이나 크립토그래피하고 상관있는 주제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인데 그 이어서 나중에 이 책 일단 마치고 난 뒤에 한번 돌아와서 이 부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얘는 컨과 유저 소켓 그리고 유저 아이디 이 세 가지를 아규먼트로 해서 토큰을 만들어냅니다. 피닉스 토큰 사인 해서 토큰을 만들어냈죠. 이 토큰 만들어낸 것을 유저 토큰 해서 어자인에 담아놓습니다. 그죠? 이걸 언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로그인 했을 때 하는 거예요. 로그인. 그죠? 로그인 했을 때 이게 진행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로그인 한 뒤에는 앱 HTML에 있는 이 정보를 이제 다른 템플릿이라든가 다른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HTML은 어떻게 되나요? 이 HTML 페이지는 모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피닉스 서버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웹페이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레이아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누구든지 어떤 웹페이지든지 요 값을 불러서 썼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약 사항은 있어요. 어떤 제약 사항이냐니까 OS 뒤에 로그인 한 뒤에만 이용할 수가 있죠. 왜냐니까 로그인 시점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얘를 이용하는 것은 누가 제일 이용하느냐니까 우리가 Socket.js 이전에 봤었잖아요. 그때 파라메스 토큰, 윈도우 유저 토큰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이때 이용하는 겁니다. 소켓을 만들 때 이미 피닉스가 만들어준 토큰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거죠. 그때 소켓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은 브라우저가 정리를 하면은 when a browser first login the Phoenix system. Is on token. is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브라우저 말하는 겁니다. 브라우저의 on token is generated by OS. OS 요거 OS에서 만들어집니다. OS 모듈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토큰을 이용을 해서 처음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얘를 생성한 그러니까 로그인 할 때 생성한 그 사용자는 앞으로 이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어떤 건지 논리적 구조는 간단하죠. 비교적.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로그인 current user를 넣었죠. 그게 요 내용입니다. 어자인이고. 그리고 이게 소켓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합니다. 뭘 추가하느냐 하니까 이제 커넥트 할 때
커넥트할 때마다 이제 얘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확인한다는 것은 접속하는 친구가 처음에 소켓으로 접속했을 때 그때 그 친구가 맞는지, 그 첫 방문자 걔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유저 소켓 부분의 커넥트입니다. 유저 커넥트, 유저 소켓의 커넥터. 얘는 언제든지 항상 로그인할 때마다 접속할 때마다 이 커넥터는 호출하죠. 그렇죠? 호출해서 요 부분들이 처음에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소켓 커넥트 할 때마다 얘 호출되는 거잖아요. 호출될 때 보시면은 이 토큰을 전달 받아요. 전달받는 토큰, 이 토큰이 뭐죠? 이 토큰은 어디서 날라오는 건가요? 얘는 어디서 날라오는 토큰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소켓 여기서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전달되는 토큰입니다. 그 토큰을 받아서 토큰도 받고 소켓도 받고 다음에 일 합니다. 베리파이 할 때 소켓과 유저 소켓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토큰 엑스에이징 유효 기간입니다. 지금 유효 기간이 2주로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큰 처음에 만들어진, 그리고 처음에 접속할 때 만들어진 토큰은 앞으로 2주간 사용자가 이용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리턴하는 값이 오케이 통과했으면은 이 피닉스 토큰 베리파이라는 펑션에 대해서도 별도의 에피소드를 하나를 할당을 해서 우리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서 얘가 리턴하는 값이 오케이 통과했으면 유저 아이디를 리턴해요. 왜 유저 아이디냐니까 우리가 처음에 OS에서 얘를 만들 때 유저 아이디로서 걔를 식별하겠다라고 만들어 둔 거예요. 그죠? 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이것도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죠? 유저 아이디. 그래서 어디 있나요? 유저 아이디. 받으면 그러면은 어자인 소켓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 소켓에 이제 유저 아이디를 할당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소켓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죠? 커넥트 했을 때. 그죠? 여기 바뀐 내용들을 나중에 IO inspect에서 한번 소켓을 보죠. IO inspect 소켓. 이때의 소켓하고 처음에 그러니까 접속했을 때 소켓하고 나중에 베리파이 한 다음에 소켓하고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렇죠. 현재 얘는 커넥트 부분입니다. 커넥트. 커넥트에서 호출되는 데이 소켓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 이제 나중에 접속했을 때 그 친구로 확인하는 방법은 요런 아이디 이 부분에 소켓을 담고 유저 소켓 해서 소켓 어자인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본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정교한 메커니즘인데 이 정교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조금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확인한 본인 확인 절차입니다. 전반적인 뭐 구성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죠?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그아웃하고 지금 현재 릴로드 했을 때 지금 얘 뭐예요? 처음에 이제 피닉스 우리 로컬로스트에 접속했을 때 그때 실행되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실행되나요? OS 부분에서 접속했을 때 실행되는 부분이 얘죠. 얘 이니까 콜입니다. 그죠? 얘를 이제 세션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게 우리가 이전 오센티케이션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 설명은 제가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내용만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책에 있는 내용 말고도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오센티케이션 이 부분만 다시 제가 에피소드 한 5개를 준비를 해서 이 책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오센티케이션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블록체인 기술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그인이 적용되는 시점. 여기 로그인 이하 이 부분을 우리가 토큰 오센티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션 오센티케이션은 얘는 언제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세션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세션 오센티케이션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접속할 때마다 페이지를 릴로드 할 때마다 다른 페이지로 옮겨가고 어쩌고 할 때도 이 다 세션 오센티케이션이 얘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이하는 한 번 토큰을 발급받아서 2주간 그 오센티케이션 모듈을 활용하는 겁니다. 신분증을 발급받는 거예요. 신분증을 발급받아서 발급받은 신분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authenticate user 이 부분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좀 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파트, authentication 파트는 지금 이 교재는 딸랑 한 두 페이지의 설명을 끝내고 있는데 상당히 사실은 알아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화면이 너무 커져버렸네요. 갑자기 커졌습니다. 자, 다시 줄여놓고 어쨌거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로그인하죠. 이 로그인할 때 이때 여기 있는 모듈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굉장히 많이 바뀌죠. 그래서 CSRF 토큰이 이러하고 그다음에 세션은 이렇게 하고 그죠? 패스워드 필터 됐고 유저네임 요 세션 이 부분이 세션 오센티케이션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이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고 확인해야 되겠죠? 패스워드도 확인을 하고 그죠? 그리고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이제 인덱스 페이지를 불러오고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만 봐서는 실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소켓 오브젝트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전혀 감이 안 오죠. 그죠? 플러그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안 올 텐데,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숨어 있어요. 일단, 이번 에피소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일단 책 교재를 끝내고 난 뒤에 다시 이 주제를 돌아와서 제가 한 5개 정도 에피소드를 나눠서 상시하게 설명을 드릴게요.